마감시황 알아봅니다.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입니다. 설 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 네, 뭐 금요일날 약 나스닥이 3.8%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마무리되었던 미국 증시를 이어받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시작은 2600포인트 위로 가면서 2630포인트까지 갔던 지수가 오후 들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마이너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약 7포인트 하락한 2596포인트로 2600포인트 이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 대로 마무리된 856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80억, 기관이 940억으로 지난주 대비 매도세는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양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후반 들면서 기관이 코스닥을 일부 누적 순매수를 보이면서 100억 원 누적 순매수, 반면 외국인은 200억 원 여전히 누적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뭐 플러스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이 1284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마무리되면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들의 움직임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탄산 생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탄산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기존의 정유화학 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감소했기 때문에 탄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탄산 공급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태경 케미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가가 전망되면서 지난주에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이 또 한 가지는 1분기 실적 마무리 시즌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도 오늘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 L&F 같은 경우가 1분기에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려되었던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산업에 일정 부분 난도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소폭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도 일정 부분 시장 대비 강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내일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부터 중국의 봉쇄령이 부분적으로 해제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봉쇄령이 부분적으로 해제가 된다라면 중국 소비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로써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었는데 1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하면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들이 어느 정도쯤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때도 영속적으로 성장되는 기업들의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